자,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무무들과 같이 즐기는 공연이다 보니까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무무들이 좋아해 주니까 뭔가 보람차네요. 맞습니다. 멤버들 찡했어요. 네. 그 앞에도 무대 되셨잖아요, 우리. 아 솔로 매들. 네. 솔직히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우리가 진짜 막 아닌, 그러니까 이걸 엄청 꽁꽁 감겼죠. 숨겼어요, 저희가. 그래서 아마 처음 등장했을 때도 아마 모르셨죠. 네. 각자 솔로 무대 하는 줄 알았죠. 네. 휘인일 줄 알았어요. 그럼 어떻게 보다가. 네. 나는 아예 가리고 있어. 맞아요. 언제 무대가 됐어? 하고 이제 노래할 때 계속 이렇게 땅을 보고. 아. 엄청나게. 아닌데. 베일에 쌓았어요. 어땠어? 딱 이제 딱 처음에 연습을 했잖아. 했잖아. 너무 떨리는 거야. 아, 그러니까 이게 연습할 때는 그래도 안 떨렸는데 갑자기 이제 딱 나도 떨리는 거야.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I will try on me 했는데 놀라잖아요. 무무들이 이제 당연히 휘인인 줄 알고 이렇게 했다가 나도 그 모습을 보고 약간 보고 막 순간 좀 헷갈렸어. 아.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어쨌든 나 팬들이 이제 알잖아. 아 이제 바꿔서 하는구나 했는데 이제 딸 이제 팬들 표정이 난 느꼈을 때 그냥 올게 왔구나. 왜냐면 이 발표를 화사할 줄 몰랐었으니까. 아 진짜. 그랬었을 텐데. 아 나 진짜 춤도 거의 제대로 못 춘 것 같아. 너무 떨려가지고. 근데 이게 제일 떨렸어 진짜. 와 진짜. 그리고 나서 이제 꿀이 등장을 했죠. 아 저는 뭐지 아까 그 모자가 계속 움직여가지고 갑자기 약간 우원재님 스타일이 됐다가 약간 이렇게 사소한 소소하게 느낌이 됐다가 굉장히 맞아 원래 그게 좀 잡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인상을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좀 갖고 꿀 갖고 들었어. 아니 되게 잘하고 나는 처음에 나는 휘인이 난 줄 알아.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약간 너무 스며들었나. 너무 꿀냥. 만약에 휘인이가 꿀 달래 노래. 맹해한테 마음껏 쓰네. 아니 자기 거. 자기 거. 아예 저작권. 아 어차피 괜찮습니다. 꿀은 양보해 드릴게요. 아니 그리고 내가 이제 멍청이로 이제 다 등장했잖아. 이게 느껴진 여러 가지 감정이 그냥. 여기서도 이제 아니, 내가 볼 게 왔구나. 내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 내가 보면 이 앞 모습 누군지 말 안 할게요. 이 앞에 분들이 제일 먼저 보였거든요. 막 이 모습을 막 왜 막 그래? 막 이 약간 이걸 눈으로 담다니. 아. 그래? 나는 언니 오빠 할 때 살짝 입만 다시는 소리가 진짜 떨렸어요 이게. 근데 무모들도 상상하지 못했죠? 네. 이게 원래는 그냥 하나하나 지금은 저희가 8곡을 했잖아요. 네. 원래는 4곡이었어요. 그냥 각자 하나씩 그러니까 아니 다 같이 모여서 한 곡 다 같이 4개의 곡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콘서트에 열의가 굉장하다 보니까 아 이거 4개가 부족한데 약간 4개가 안 되는데 뭐였어. 근데 이미 편곡이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뱉은 거예요. 그래서 새로 다시 또 만들어서 4개를 더 해서 이제 회사에서는 아니 너네가 괜찮겠니? 이렇게 했는데 아 저희는 아 당연하죠 했는데 하면서 후회함. 예진이가 안무가 너무 이제 어렵고 난 고난이도가 보니까 이 솔로 메들리가 딱 정해진다 해서 제가 바로 달태라는 네 거다. 언니가 못을 박아버려서 저는 바꾸질래. 아, 난 달태가 싫어. 아니, 뭐야. 네가 달태가를 하면 여왕이 될 거야. 생각을 시켜서 넌 할 수 있어. 넌 할 거야. 그래서 다들 이제 달태가를 손을 못 대게. 아, 엄마가 또
저희 스토리가 네, 있습니다. 아, 근데 저는 진짜 콘서트 역대 통틀어서 전일 제일 힘들어요. 세미가 진짜 세미가 뭐지? 진짜 그냥 잠깐 사라져 있으면 저 구석에서 계속 카리 참나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. 아, 잠깐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도 이렇게 기다려. 이거를 한 5만 번. 진짜 저희의 엄청난 노력이 또 숨어 있는 곡이야. 네 명 다 이걸 다 타이틀곡이다 보니까 그래서 힘들어. 맞아. 난이도가 확실히 굉장했죠. 아, 그리고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. 아니, 내 꼴을 제가 내 중에 제일 마지막에 안무를 배웠는데, 언니가 저한테 약간 저희가 방심하게 만든 거예요. 뭐, 그러니까 너는 금방 할 거다. 꼴이 안무가 없대요, 별로. 그냥 제스처 정도? 그냥 막 이런 거밖에 없어. 왜요? 그래서 진짜 이래. 진짜 이거? 금방에 진짜 없어. 이러는 거야. 그래서. 그리고 되게 나중에 배웠어. 아, 그래? 그래서 댄서도 뭐 그냥 뭐 막 이런 거? 막 이래서. 아, 그런가?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, 이제 막상 배우는데 안무가 너무 많은 거야. 한 글자 한마디에 다 있어. 딱딱딱딱딱딱 이러고. 그래서 진짜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. 언니 단톡방에다가 내일 용선이 목 딴다고. 그랬더니 별이 언니가 나 구경할래. 아니 나도 이제 까먹고 있다가 희이가 안무 영상 좀 꼴 안무 영상 좀 달라 그러니까. 이게 오래됐잖아요.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주면서 나도 한번 봤지. 너무 많아. 언니 활동한 거는 언니가 이제 제스처 위주로 하니까 안무가 안 보여서 언니 연습할 때의 영상을 달라 했더니 막 안무가 엄청 많아. 그래가지고 나도 놀랬어. 그래서 언니가 너 휘인이한테 보내도 되나? 아 이거 괜찮나? 이쪽 구석에서는 혜진이가 달 돼가고 있고 내가 꿀 하고 있고. 그러니까 나는 되게 여유로웠지. 진정한 꿀은 언니였어. 맞아 맞아. 근데 진정... 나는 이 멍청이가 어려웠던 게 차라리 안무가 있었으면 더 쉬웠겠다 싶었어. 멍청이 같은 경우는 살짝 코치를 저도 받았어요. 멍청이는 좀 감정 위주예요. 좀 반응을 원한 건 아닌데. 그러니까 이게 각 곡마다의 포인트가 있어서 그래서 맞아 어떤 맞아. 어떤 걸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좀 빠져들라고 하더라고. 감정 멍청이는 감정이야. 울어. 네. 눈물을 끌어올려. 그래서 그 감정을 찾는 게 어려웠던 거. 아, 오케이. 그래도 모니터 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. 자, 그럼 이제 계속해서 또 저희가 다음 무대를 이어가봐야 되는데, 네. 이제 여기서 또 저희가 멘트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끼리 신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해요. 아니요, 낮춰주기로 할게요. 다시 또 분위기를 좀 끌어올려 네. 보겠습니다. 좋아요. 여러분 혹시 지치신 거 아니죠? 네. 물 한번 잠깐 먹고. 솔로 노래를 얘기하니까 다들 쌓인 게 많아가지고. 저도 사실 제가 제일 피하고 싶은 게 워터컬러였거든요. 와 그것도 진짜 둘이. 아 언니는 무조건 워터컬러지. 아니야 나 워터컬러 못해. 아니, 그리고 저희가 매니저님께 투표를 받았어요. 언니는 이제 멍청이를 더 뭔가 선호하더라고요. 이제 워터컬러는 어려우니까. 워터컬러는 그러니까 나와 휘인이의 그 창법이 그냥 너무 달라서 어려워. 할 수가 없어. 그래서 내가 연습도 해봤잖아. 둘 앞에서 내가 노래 시험을 봤어요. 자기가 잘 태가를 하겠대. 그래서 노래를 시험하는데 아 괜찮다고 해야 된다고 했죠. 근데 하고 나니까 계속 이 노래가 맴돌더라고요. 아. 찰떡 맞게 이거 발재감도 하고. 네, 발재감도 하고. 진짜 열심히 배웠어. 희인아, 오늘 남아서 나 좀 알려줘. 퇴근해야 되는데, 희인아. 진짜 막, 희인아, 그냥 이틀은 좀 피했거든요. 아, 언니, 오늘은 나 안 돼. 오늘만 피해다가 이제 결국은. 금방 배웠죠. 네, 자, 이제, 참,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